3월 9일 오늘의 역사. 기원전 141년 전한의 한무제가 즉위하다. 1200년 주자학의 창시자 주자가 사망하다. 1497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최초로 천문을 관측하다. 1562년 나폴리아에서 대중들에게 키스를 금지하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북부론의 초판을 간행하다. 1796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파리 사교계의 여왕인 조세핀과 결혼하다. 1822년 최초로 찰스 그레이엄은 인공 치아 미국 특허를 취득하다. 1842년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가 초연하다. 1889년 캔자스는 미국에서 최초로 일반 독점 금지법을 통과시키다. 1932년 전 중국 황제 헨리 푸이가 황제로 등극하다. 1942년 알래스카의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도쿄 대공습과 이에 뒤따른 화재로 약 10만 명이 사망하다. 1959년 바비 인형이 뉴욕에서 열린 장난감 전시회에서 첫 선을 보이다. 1964년 포드사의 전설적인 스포츠카인 머스탱이 생산되다. 1977년 미국 정부,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을 해제 발표하다. 1978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 구간이 착공하다. 1989년 대한민국의 가수,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태연이 출생하다. 1993년 한국의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출생하다. 1995년 대한민국, 미국, 일본 3국이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를 설립하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전국의 지검 평검사 40명과 공개 토론을 하다.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전쟁 정전협상의 백지화를 선언하다. 2014년 경상남도 진주시 인근에 축구공 크기의 운석이 낙하하다. 2016년 광주 한 PC방에서 케냐 난민이 종업원을 화장실로 끌고 가 죽이고 도망가다가 붙잡히다. 2018년 블랙팬서는 전세계적으로 1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다섯 번째 마블 영화가 되다.